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집전 소아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람산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전람산입니다. 절비남산이여 유서감마미로다 혁혁사군이여 민구이처미로다 우심여담하며 불감히담하니 국기졸참이은을 하용불감고. 네, 전람산지요. 절 우뚝 솟은 남산입니다. 우뚝 솟은 저 남산. 흥입니다. 예, 구는, 여기 있는 구는, 이제, 예, 함께 구여 인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쓰인 것입니다. 절은 높은 모습입니다. 절은 높은 모습이고, 암은 바위 암자죠. 암은 돌이 쌓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혁은 권력과 지위가 높은 그런 모습이네요. 이 사유는 태사윤씨입니다. 태사윤씨인데요. 태사는 삼공이고, 또 윤씨는 윤길보의 후손인 듯 하다고 고주에 되어 있습니다. 은공3년에 윤씨가 죽었다고 이제 그 춘추 공양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양자가 세경을 비난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구는 모두이고, 앞에 설명했던 대로 인변이 있는 모두. 첨은 볼첨자지요. 본다는 뜻이고, 땀은 땀, 애태울 땀자입니다. 애태울 땀, 애를 태우는 것이고, 졸은 마침 졸자죠. 마침 땀이 끝납니다. 참은 벨참자지요. 벨참자는 인기다. 감은 볼감자, 살피감자, 살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뚝 솟은 저 남산, 바위 높게 쌓였네. 지체가 높은 태사, 윤씨, 태사 윤씨, 백성 모두가 보고 있네. 근심으로 태우는 심정, 감히 이용한 말, 농담도 못하는데, 나란 일이 이미 결단이 날 판이다. 결단 나는 판이네. 어리, 살피지 않는 곳. 이 시는, 가부가 지은 것으로서 왕이 윤씨를 등용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을 풍자한 것이네요. 우뚝 솟은 저 남산은 바위 높게 쌓였고, 지체 높은 태사 윤씨는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는데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마치 불타는 듯하고, 게다가 그 인생을 그리워하여 감히 말도 잘 못하네. 그렇다면 나라는 결국 결단이 날 터인데 그대 어찌해서 이를 살피지 않는가 라는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지금 된 우리나라의 시국을 좀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윤씨도 있지요. 그리고 추시하고 윤씨가 지금 대립을 해서 나라를 갖다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는데, 우리 문 그 대통령 되는 사람은 아직 이것을
얘기를 해, 뭐, 생각을 하지도 않고,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결단이 날 판인데, 어찌 이를 갖다가 살피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위를 갖다가 거기다가 비유를 하니까, 조금, 뭐, 그럴듯하게 맞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절피남산이 여유실기의로다. 혁혁사윤이여 불평이하요. 천방천차라상난몽다며 민원무가은을 참막진차하나다. 네. 시도 역시 흥입니다. 흥입니다. 예. 의는 위지함, 위지함 곁에 있는 골짜기에 초목이 크다는 말이라고, 말이다라고 하였네요. 혹은 또 초목의 열매가 철렁 열린 것이다라고도 하였는데, 모두 의미가 같기도 하지, 뭐, 저 얘기는 잘 맞지 않는다,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하다 할 때와 같고요. 청구하다 또 어떤 통용되는데 이것은 거듭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병이 든 차죠. 알을 차자입니다. 병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 클 홍자지요. 크다는 뜻이고, 또 이게 참은 일찍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찍이 참자입니다. 그치? 징계하다 할때 징자고, 징은 경계하다, 징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뚝 솟은 저 남산. 골짜기에는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 열매가 무성하니, 그다음 지체 높은 태사 윤씨, 공평치 못하니, 정사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니, 뭐라고 하니, 하늘이 연달아서 재앙을 내려 큰 난리가 많이 생기네요, 많으며. 백성들도 백성들이 말하는 게 전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지금 막 의식국에 우리 국민들의 말도 엄청나게 거칠지요. 네, 의식국을 이 3천 년 전에 이 노래한 거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백성들의 말도 아름답지 않은데, 경계하고 슬퍼하지도 않네. 누가요? 뭔 통치하는 사람들,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나라를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공무위원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 네, 경계하고 백성들이 하늘 연달아 재앙을 내리서, 하늘 연달아 재앙을 냈다는 건 지금 코로나로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또큰 난리가 많은데, 백성들은 저마다 말을 거칠게 하고 욕지거리를 해대기고 있으니, 그런데도 경계하거나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정자들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윤씨 대사 유주지저라 병국지균이란데 사방시우하며 천자시비하야 비민불미은을 불조호천하니 불의공화산이라. 네, 흥입니다. 이 저는 근본이요. 규는 공평함이고
유는 유지함이고, 비는 보좌함이고, 또 조는 돌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은 공궁함이고, 산은 무리삽니다. 군대 사자요. 내 비는 돌 빗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윤씨 태산은 주나라의 근본이라. 주나라의 정사를 갖다가 크게 잡으시면 사방을 보호할 수 있으며 천자를 도와서 백성들을 혼미하지 않게 해야 하거늘 우리 하늘도 돌봐주지를 않는구나. 우리 공공 돌봐주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공공케 해서는 안될 것이며 하늘도 돌봐주지 않으니 위정자들아, 우리 백성을 공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네. 잘좀 정리 좀 해주게. 이런 부탁이 들어갔습니다. 윤씨 태산은 주나라의 근본이니 나라의 정사를 잡았으면 사방을 보호하고 천자를 도와서 백성들이 혼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직분인데, 지금 마음 쓰는 것이 공평치 못하여서 하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지위에 오래 있어서 하늘이 재앙을 내리게 하여 우리들까지도 공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시입니다. 참 걱정되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불공불진을 서민불신하니 불문불사로 물망군자다. 시기시기하야 무속인태의다. 세세이나는 증무무산이라. 네, 여기도 여기서는 부입니다. 요 불자는 앞에 인변이 없는 것입니다. 오타가 되었네요. 인변이 없이 또 뒤에 이 불자와 아닌 불자와 같습니다. 불공불친입니다. 부인데 사는 뱃살사자, 뱃살사자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망, 없을 망자는 속인다는 뜻이고, 군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는 오랑캐 입자는 공평함이고, 또 그칠 입자는 저지함입니다. 그치게 하라. 캐는 위태로울 태자지요. 새는 아니, 새는 작은 모양입니다. 작은 모양. 하찮은 새자인데, 하찮은 새, 아주 하찮게 작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사위의 아비를 갖다가 인이라고 한다네요. 사위의 아비를 인. 그리고, 사위의 인은 아이라고, 사위끼리는 서로 아라고 하네요. 여기는 아. 그리고, 무는 그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자는 동서 아자입니다. 여자끼리의 사이의 아내들끼리는 서로 동서가 아니고서 동서아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를 친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묻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뱃살사리를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군자를 속이지 말지어다. 공평하고 또 거칠게 해서 물리쳐서 소인들로 하여금 위태롭게 하지 말지어다. 용렬한 그 인척들, 측근들은
어쨌든 높은 배수를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높은 배수를 줘서는 안 된다. 자기 친하다고, 자기하고 형동생 한다고, 자기 고향 후배라고, 아니면 학교 동문이라고. 그래서 친척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다가 등용을 하면은 나라가 혼란해진다는 얘기를 3000년 전 전람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은 윤씨에게 정사를 맡기고 윤씨에게 사위 그 정사를 맡 윤씨는 또 인척 관계의 소인들에게 정사를 맡기고서 정사에 대해서는 묻지도 일하지도 않았다고 군주를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계하기를 윤씨 네가 정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지 않는데 묻지도 일하지도 않았다는 말로 어찌 군자를 속일 수 있겠는가? 참 마음을 공평하게 가져서 정사를 맡긴 사람을 살펴서 부당한 자가 있으면 그만두게 하고 소인들 문제로 나라를 위태로운 데 이르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능력 없는 인척들이 모두 큰 배설에 올랐다면 그 소인들이 등용된 것이네요. 소인의 능력에 맞지 않은 높은 위치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맡긴 정사를 돌보는 위정자들에게 우리 백성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면 될까요? 보천불용하야 강차국흉이며 보천불해하야 강차대려사타 군자여계면 비민심규이며 군자여이면 악로시비하리라. 네, 부입니다. 이 용은 아주 공평하다는 뜻이고, 국은 길을 굽자, 궁극적이고, 흉은 혼란합니다. 려는 어긋날 여자지요. 어긋날 여자고, 개는 지극합니다. 규는 그침이고, 위는 멀어짐이네요. 위는 멀어지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공평치 못하여 이 극도의 혼란함을 내리며 하늘이 사랑하지를 않아서 이큰 재앙을 또 내렸네. 군자가 공명정대하면 백성들 불평이 없어질 것이며 그칠 것이며 군자가 공정하고 합당하면 백성들 마음 분노 멀어질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좀 내용이 많기는 하나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늘이 공평하지 못해갖고 이런 극도의 혼란함을 내리고 하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도리에 어긋난 병고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정시키는 것은 역시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인데요. 군자가 구차하지 않고 마음을 지극히 공평하게 한다면, 공평하게 한다면 반드시 직접 정사를 살펴서 난을 일으키려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칠 것이고, 군자가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공평히 가진다면, 공평한 마음으로 소인배를 그만두게 하여 백성들의 미움과 노여움이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니, 이는 왕과 윤씨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한 것입니다. 지금 왕과 추씨 비유로 하면 내가 뭐전이 시를 지금 감상하는 저는 지금 추씨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 돼서 좀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에서 볼때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왕과 윤씨, 왕과 춘씨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한 것이네요.
공평치 못한 정사를 하여 재앙을 부르는 것은 사람인데도 시인이 하늘이 실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한 것은 허물을 돌릴 곳이 없어 하늘에 돌린 것이니 인근과 신하 사이에 허물을 숨겨주는 의리를 볼 수가 있고 하늘과 사람 하나인데 그 하나인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불조호천이라나 미우정하야 시글사생하야 비민불령하나다 우심여정하니 수병국성이완대 불자위정하야 절로백성곤. 네, 부입니다. 술로서 생긴 병을 갖다가 정이라고 하네요. 숙취정자입니다. 숙취. 성은 공평함이고, 이룰 성자 공평함이고, 졸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돌봐주지를 않아서 하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혼란이 끝이 없어 다달이 생겨나서 백성들 안녕하지 못하니 술병이 난 듯 근심하니 그 누가 국권을 잡고 나라를 잡고 있기에 네,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기에 몸소 정사 아니해서 안녕하여서 결국 백성들을 괴롭히는 곳. 소시가 말한 그 도주가 있네요. 하늘이 돌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이 그치지 않아 재앙이 해가 갈수록 더 늘어가니 군자가 걱정하여 누가 국가의 정권을 잡고 있기에 직접 정사를 하지 않고 인척이나 소인들에게 맡겨갖고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가 라고 한 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가피사모하니사모항영이로다마는 아첨사방하니 척척미소빙이로다. 네, 이 장은 사구식과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이네요. 항은 그 목항자인데 이거는 국다 큰대자와 같은 뜻을 하네요. 척은 좁은 모습이네요. 오그라들단 축축 오그라들단 축소되다 축. 또 글자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는 오그라들다 축자입니다. 그리고 항은 목항자인데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내필 말 수레를 끄니 내필 말 목이 굽다마는 내 사방을 돌아보니 좁아서 팔릴 곳이 없네. 방무미요 미약에는 산이 모이러니 기기역이란 여상주의로다. 알림 소리가 왔네요. 바이러스 검사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구입니다. 무는 무성하다 할 때, 기뻐할 역자며 기뻐한 무는 왕성함이고 또 상 이게 서로 상자는 봄입니다. 봄 역은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 아기 왕성할 때, 창들이
장들이, 장모자죠. 장들이 싸우려고 하더니 마음 풀리고 편해지자 마치 술잔을 주고받듯 하는구나. 잔 돌릴 숫자네요. 잔 돌릴 수. 네. 한창 아기 이제 악한기 왕성해서 서로 대립할 때에는 무기를 챙기며 마치 전투할 듯이 하다가도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해지면은 마치 손님과 주인이 술잔을 주고받듯이 서로 좋아하면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소인의 성품은 종잡을 수가 없고 싸움에 익숙해서 이처럼 기쁨과 노여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군자가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소인과 여자는 다루기가 힘들다.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 하면 원망을 한다. 고 했었죠. 네, 호천불평이라 아왕불령이 여신을 불진기심이요 복록기정 복원기정 하나다. 부입니다. 부인데요. 윤씨가 이제 공평치 못한 것, 공평치 못하면 마치 하늘이 시킨 것 같다. 그래서 하늘이 공평치 못하다고 한 것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 왕도 평안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씨는 아직도 그 마음을 갖다가 경계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바로잡아주는 이를 원망하니 그의 악행은 언제나 그치겠는가. 윤씨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지금, 윤씨는, 지금 시국의 윤씨는 많은 백성들이, 다수의 백성들이 윤씨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이 불공평한지라 우리 왕도 평안하지 못하시거늘 그 마음을 징계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바른 말 하는 자를 원망하네. 가부작용하여 이구왕흉하노니 시와이시마야 이충만방이여다. 부입니다. 가는 시이고 부는 자네요. 네, 그러니까 부가 되겠습니다. 가부는 부는 부라고 읽어야죠. 보로 읽어야죠. 같네요. 그러면 주나라의 대부이네요. 구는 따짐이고 와는 연하입니다. 죽은 기르다는 죽은 기르는 가보라고 읽겠습니다. 가보가 이 시를 지어서 왕의 환란을 따지노니 내 마음 바꾸어 온 천하를 태평케 할지어다. 가보가 스스로 이 송을 지어서 이 송 왕정이 혼란한 까닭을 따져 마음을 바꾸고 이제 생각을 고쳐서 꼭 나라를 갖다가 빌려 주십사 하고 바라는 마음을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좋은 날씨에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에 건강,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감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